오늘의 문제는 단체전입니다. 지금부터 하트 시그널을 단서로 8명의 러브라인을 예측해 주세요. 진짜 다 얘기했는데. 맞죠. 저런 때가 오늘... 20대 어디쯤에 있었어요. 너무 재밌었어. 네. 너무 재밌었어. 슬프고. 슬펐어. 오늘 진짜 재밌었어. 아니, 이렇게 저번 주에 그렇게 설레놓고서 이번에는 이렇게 슬퍼요. 러브라인이 어떻게 변했을지 추리를 해야 합니다. 민재 씨부터 가자. 민재 씨 너무. 성민재 씨. 감사합니다. 뭐 이만결 씨한테 가. 필체 감정. 뭐. 아, 필체 감정은 뭐 오늘 최고예요. 귀여웠어. 저는 제가 뽑은 오늘 뭐 최고의. 네. 고마우신 분이에요. 민재 씨 너무 어울려요, 진짜. 자, 민재 씨는 그럼 이견 없는 걸로. 우리에겐 최고의 아군이죠. 아, 최고예요. 예, 예. 너무 감사한 분이에요. 자, 그럼 이제 정희동 씨. 뭐, 천안나 씨로. 예. 예. 우동 씨는 뭐, 예. 예, 향합니다. 좀 안나 씨랑 잘 됐으면 좋겠는데. 무서워. 근데 지금 너무 행복해서. 너무 좋아서 무서워. 이가은 씨 갑니다. 이가은 씨. 가은 씨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결 씨에 대한 좀 가치를 조금 이야기하지 않았나 친구에게. 천인우의 그 섀도우는 계속 어른거리고는 있는데 그렇죠. 오늘 스포트라이트 받은 거는 이만결. 네. 네. 언제라도 인우 씨가 다시 돌아왔을 때. 다음 주 아마. 그게 아마 아주 네. 큰 다음 주로. 음악으로 시작된 어떤 풋풋함이 굉장히 강하게 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취향이 너무 잘 맞아요. 네, 예감이에요. 이강한 씨, 이만결 씨, 저도. 네, 네. 자, 이강한 씨, 이만결 씨. 오늘 한결 씨가 이만결 씨 어때요? 이만결 씨는 뭐 튤립 세종이와 그리고 필체를 다시 써줄 때 네. 너무 귀여워하더라고요. 네. 민재 씨의 모습을 맞아요. 민재 씨, 민재. 그러면 이제부터가 요동질 수도 있다. 그렇죠. 네. 한결 씨가 자기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 매력이 뭔지 되게 알 것 같고. 궁금해. 나 이제 가은이의 매력을 좀 알겠어. 그 말도. 아, 얘도 더 복잡한 마음이 되네. 더 복잡해져요. 중반부에서 후반부로 넘어가는 순간이 가장 짜릿하고 긴장됩니다. 맞습니다. 네.